후안 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 부정의 극치였습니다. 협치와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후한 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 부정의 극치였습니다. 협치와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대신 대결과 적대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뜻만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이 XX들 등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으로 국회를 정상 운영하자고 대통령실과 여권에 거듭 요청했으나 단박에 거부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유감은커녕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을 보탰습니다.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외교 참사보다 더 국민을 화나게 한 것은 잘못을 하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시정연설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내용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 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담기고 정책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상황, 급변하는 국제 정세, 벼랑 끝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전략은 부재하고 강대강 대치만 주장하면서 이미 실패한 담대한 구상만 읊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자 감세로 세수 부족을 만들어 놓고선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 예산은 칼질하는 모순도 그대로였습니다. 약자 복지는 어불성설입니다. 약자 무의식이고 약자 약탈일 뿐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연설은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운영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습니다. 오히려 국민 불안감만 더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 60조 원에 달하는 초보자 감세와 1조 원이 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아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생 예산, 공공주택 확충 예산 등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 우선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퇴양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김 지사의 지급 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모든 자산 시장이 얼어붙고 여기에 더해 국내 기업의 회사채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건설업계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중입니다. 어설픈 정치 셈법으로 전 도지사 지우개에 나선 무지의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가 만든 대혼돈인 셈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를 놓쳐버렸습니다. 10월 4일 최종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본시장이 급속히 경색되어 신용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추경호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면서 뒷짐만 치고 있었습니다. 2주 넘게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공안통치,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위기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러니 이번 사태를 방화범은 김진태 지사,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파탄 지경에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무능한 보수 정부라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3배로 늘었습니다. 이번 김진태 사태는 강원도가 2,050억 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막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를 망친 정권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